엑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뭐 엑소가 나온 그 테레비 때 제가 다 같이 나갔대요. 네네. 테레비 열리는 테레비 마켓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엑소 팬들이 엑소가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보고 있을 때 제가 나왔대요. 아모르 파트가. 아 진짜 윤희성 씨가 얘기하신 게 엑소 덕을 보셨네. 네, 그래서 근데요. 그 엑소 팬들이 SNS 올렸구나. 네, 그때 올렸대요. 아 이게. 이것도 이긴 있네. 아모르 파트의 역주행에. 그러니까 엑소 팬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작가 역할을 했네요. 아 카이 씨 이 얘기 들었어요 혹시? 처음 알았습니다. 어 네. 진짜 이게 또 엑소 팬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큰일 하셨네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그 이게 이제 노래가 진지하게 흘러가다가 40초부터 이렇게 EDM으로 달라져요. 근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킬링 파트입니다. 리지 씨가 네. 그 김연자 씨를 위해 선배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요. 아 그래요, 리지 씨 뭘 준비했어요? 아모르 파티를 선생님이랑 한번 뛰어서. 콜라보로. 예! 자, 보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거의 너무 신나요.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김연자 선배님 제가 옆에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네네. 상당히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요? 저는 이렇게 잠깐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예, 아, 일어나셔도 돼요. 예. 일어나세요. 이렇게. 굉장히 큰 웃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예. 네. 아, 예. 그렇다. 아니, 이제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니까 네네네. 고음에서 마이크를 놓거든요. 네. 뭐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김연자 선생님 마이크가 여기까지 와요. 맞아요. 아무래 봤냐 난 이거. 아니, 김연자 씨는 강영 씨하고 이유가 달라요. 한번 봤으면 예. 고음 때문에 그러신 거죠, 김연자 씨는? 네, 고음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순 깜빡이. 순 넘어 좀 볼게요, 순 넘어.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네. 아니, 근데 김연자 씨. 아, 진짜. 아, 진짜. 마이크가 안 보이네. 이게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오해한다니까요. 진짜로 그 마이크가 이제 취업이 돼요. 이게 소리가요. 이게 왜냐면 이게 목청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크게 나가서 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딴 거래도 사실 천하장사 만만세 있잖아요. 아 그것도 김연자 씨 거예요? 아니 아 김연자 맞아요. 김연자 씨 거예요. 천하장사 만만세. 김연자 씨 겁니다. 천년만세 백호만세. 천하장사만만세. 아니 혹시 사무엘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천하장사만만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를 옛날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실제로 불렀어요. 천하장사만만세. 따라서 레퍼토리가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레퍼토리 뭐. 굉장히 민요도 하고요. 아, 네. 아니, 왜냐면 진짜 다양한 장르를 다 하시니까. 까투리 사냥을. 아, 마이크 옆에 있으니까 좀 까투리.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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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후야! 여기 아주 인상이 좋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후이, 후이야! 후이야! 자, 이제 다음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 선미 씨. 아유.
근데 우리 저 골라인 성민 씨가 말해요. 네. 어, 축하해야 해줄 일이 뭐예요? 새 앨범이 나왔어요. 예. 분명히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여자 얘기하는 여자. 네. 그 경상도 사투리 가시나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가시나. 가시나. 어디 간다고? 내 몸에 가시가 났다. 아, 가시나. 가시나. 아, 우리가 예상한 게 다 틀렸네요. 다 틀리네. 어디 가는 거 어디를 가시나 이게 아니고 가시가 났다. 가시가 잡 어디를 가시나도 있어요. 펀치라인이네, 펀치라인. 소리가 끼쳤다는 의미가 중의적인 그런 장미꽃이라는 얘기죠, 장미꽃. 그러지 말고 노래를 좀 들려줘, 노래. 아, 가시나 한번 조금만 들려줘. 아, 그러니까요. 선미 씨가 그때 맨발 퍼포먼스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고충이 너무 심했다고. 이게 무대가 이제 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을 위해서 막 다 무대를 깨끗이 막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으니까 네네. 이제 무대를 하는데 발바닥이 자꾸 까매지는 거예요. 아, 그거 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네. 얼굴 표정은 막 진짜 누구 잡아먹을 듯이 이러고 있는데 네. 발바닥이 까맣고 진짜 발바닥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몇 번 봤거든요. 보름달 할 때도 그렇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방 주 때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걸 잡으셨는데 이제 2, 3주 차 되니까 이제 안 잡으시더라고요. 아, 발바닥을. 아, 참 그래도. 근데 우성 씨가 예. 성민 씨의 팬이라고. 아, 그래요? 아, 예. 그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텔미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대박이다.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에 배경화면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 진짜? 와. 예, 그래서 이제 선민 선배님이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출신. 아, 맞아요. 아, 그죠. 저도 동국대학교. 네. 아니, 연극 출신 아니라고요. 다혜 씨, 좀 참으세요. 예. 되게 엄마라. 아니 또 화가 없어. 예. 동국대학교를 시험을 봤었죠, 선민 선배님. 아 진짜 선민 씨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본 거예요? 네. 일지망인 예, 이유가 선민 선배님 때문에. 아 진짜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아쉽게도 동국대학교는 진학을 못하고. 아 이게 슬프네. 아니 그냥 확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 예비 3번을 받았는데. 아, 연세대학교 떨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3번. 네, 서울예대를 가게 됐거든요. 아 서울예대를 가고. 아 좋은 학교죠. 유명한 시골. 서울예대. 서울예대 좋은 학교야. 아 그럼요. 아니 사실 그 태민 씨하고 카이 씨도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해외 활동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텐데 김연자 씨는 1988년부터 와. 그러니까 그 태민 씨랑 카이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활동을 하셨어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15번 1위를 했고요. 오리콘 차트, 오리콘 차트. 네, 대륙권 엔카 차트. 오리콘 차트. 아니, 얼마 전에 앨범 발표하셨죠, 일본에서. 아니요, 싱글이 나와서 8월 2일에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 하셨어요? 저기, 오리콘 엔카 차트 2위. 2위?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신곡 활동을. 근데도 불구하고 2위를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일본에서 디노쇼 출연료가 한 번에 1억 받고 오셨다면서요? 와. 네, 우와. 1억 제가 받을 때도 있었어요. 야. 아니 북한으로 네. 초청을 받으셨다고? 네, 네. 2001년하고 2002년 두 번 갔다 왔어요. 야. 그 저기 어른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 그분들을 네. 위해서 저게 제가 히어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진짜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이 전부 금지곡이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공연하는 거 보고 너무 저기 공연을 보고 그 해에
60곡인가가 해제가 됐어요. 아~ 이제, 그 공연 이후에? 네,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아~ 그분들이 그 소위 말하자면 북한 인민 여러분들이 숨어서 이 노래를 안 와도 되게끔 돼가지고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2002년 다음에 갔을 때는 막 동네에서 막 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거기 뭐 열차도 네. 뭐 특별히 특급 열차? 네네 그 김정일 씨만 타는 특급 열차가 있었어요. 그걸로 저희들이 그, 아, 국빈 대접이네요. 네 평양에서 함흥까지. 그 기차는 달라요? 네 전혀 틀려요. 막 침대도 있고 거기 그 전속인 요리사도 계시고요. 다 있었고. 그 좌석표에 김련자라고 딱 박아준 거예요? 본인 이름이 이제 김연자인데 원래는 네, 거기 아, 연자라고 아시잖아요. 만찬회 때 이렇게 다 이름이 써 있는데 김련자라고 련자로. 그래서 김정일 씨가 바로 김연자인데 우리 북한에서는 김련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냐고. 그 신문에도 났다면서요? 노동신문에? 네, 노동신문 1면에 나왔어요. 1면에? 네, 같이 찍은 사진이. 뭐 그 신문에는 뭐라고 기사가 좀 떴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네, 제 공연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저기 방송이 됐어요. 제 공연 2시간 실황. TV로요? 네, TV로 그러고. 근데 걱정 안 하셨어요? 처음에 초청 받았다가 이거 지 않아? 다시 그렇지.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 생각 그때는 걱정할 때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부부가 납치당했잖아요. 너 너무 걱정 안 해. 너는 초대 안 하니까. 잘 갔다 오셨잖아. 잘 갔다 오셨으면 다행입니다. 소리 맞게만 초대할 때 그걸 공연해야 되는데 한번.